시장에 대한 해석해 보도록 하죠. 최재원 연구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시장 흐름부터 좀 체크를 해볼까요? 좀 어떤 점들을 보셨습니까? 네, 우선 이제 오늘 국내 증시는 전일 대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뉴욕 증시가 모두 상승 마감하는 등 글로벌 증시 안정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또 이제 미국의 주요 글로벌 은행들이 양호한 실적을 보인 점이 국내 증시의 투자 심리를 개선한 요인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주말간에 있었던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점, 그리고 지난주 주말 주중 후반에 들어서 중국 증시가 역시 견조한 무역 지표에 힘입어서 좀 양호한 모습을 보인 점 등이 이제 글로벌 G2를 중심으로 한 체감 경기가 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확산시키면서 글로벌 증시의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장 중반에 0.8%까지 상승을 했었지만 현재까지 그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영향으로 어느 정도 피로감이 누적돼 까닭에 현재 좀 종목별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결국은 일단 상승폭이 제한되긴 했지만 미중 무역 뭐라 그럴까요? 그 합의와 관련된 부분의 기대감이 지금 시장의 지수를 지지하고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럼 관련 이슈들을 한번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와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네. 지난 이제 주말이었던 13일에 이제 스티븐 이제 문우신 미 재무장관이 미중 협상과 관련하여 우리는 협상 이슈를 매듭짓는 최종 단계에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 이제 희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번 주에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함께 이제 중국 측 관계자들과 추가적인 대면 협상이 필요한지 등을 좀 유선으로 논의할 것이다 라고 이제 향후 예상 일정 등을 제시하면서 양국 간의 좀 긍정적인 협상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외신에서도 이제 중국이 위안화를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없 이제 양국 간에 좀 조합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이제 제도를 좀 합의안에 포함할 것이다라는 예상도 정해지면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강화 그리고 중국 진출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금지에 이어서 이런 환율 조작에 관한 조항도 포함이 된다면 이제 미국이 초반에 좀 요구를 할 것이다라고 제시했던 조건들을 좀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라는 평가가 전해지면서 이제. 네. 양국 간의 협상이 좀 끝 무렵에 다다랐다라는 시각이 현재 이제 시장에서는 좀 이제 제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아침부터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요. 뭐 화해도 미국 쪽에 5G 칩 줄게 이렇게 얘기도 하나 봐요. 예, 지금 애플이 5G 폰이 안 나온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공급할 수도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둘 사이가 좀 괜찮아지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다시 한번 좀 기대감도 갖게 하는 그런 흐름입니다.